오늘 우리 아내하고 휴일날 첫 산행을 올라왔습니다. 저는 두 번째 산행이고요. 우리 아내는 첫 번째 산행이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고사리가 막 올라오고 여기저기 올라오니까 지금 정신이 없네요. 카메라를 찍는지 안 찍는지도 모르고. 자, 앞으로 저희 부부 산행길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둥글레도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둥글레네요. 근데 크진 않은데, 여기 어디 큰 녀석들이 있나 본데요. 고사리가 따문따문 하나서 났네요. 여기 노르무이센이 어제 여기 와서 산을 다 예초 작업을 해놨습니다. 고사리가 여기 큰 놈들이 많이 나는 데인데, 왜 예초 작업을 했냐면, 진드기 때문에, 이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은, 진드기가 자꾸 사람 몸에 올라와서 미리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올해는 이제 조금 고사리 채취를 조금 좀 편안하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고사리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산고사리. 이게 산고사리입니다. 아이고, 멋있습니다, 아주.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이제, 향기 바른 곳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거나, 그런 대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땅을 뚫고 올라오죠. 여기가 작년보다 조금 일찍 나네. 작년에는 이맘때 좀안 났는데 한겨서 올라오는 게 여기 이제 일이 쳐나가지고 이제 좀 끊기가 좋을 거. 여기가 고사리가 큰 놈이 뚝뚝 올라오는데 여기 그런 데가 좋은 녀석들이 올라오는 곳이야. 여러분들, 지금 산행하시면은 진드기가 몸에 많이 붙습니다. 다행히 지금 노르무이센하고 저희 집안 사람은 같이 약을 지금 뿌리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붙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스도 앞발, 뒷발, 다 밑으로는 약을 뿌렸고요. 수풀이 지금 우거진 데는 들어갈 때는 신경을 좀 써서 들어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요 벌집도 보이고요. 이런 벌집들이 봄 되면은 이런 나물 떠들어 올라오면은 이런 나뭇가지 같은 데 붙어가지고 사람한테 해를 입힐 수도 있겠죠. 이제 산골 생활은 쉽게 말해서 벌레들과 전쟁입니다. 이제부터는 벌레들과의 전쟁이 시작이 됐네요. 뭐 벌에 곤충에 이것저것 뭐 시골에 살면서 뱀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독충들을 경계하면서 이 작년에 지은 새집도 여기 있네요. 새집이 아이고 앙증맞게 여기에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자, 새 집에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부화를 하고 나갔겠죠, 새끼들이. 자, 새집 한, 어린이들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죠. 이 산에 이 자연적으로 새 집이 이렇게 주변에 나무를 이제 자르고 나니까 이새 집이 나온 거네요. 원래는 이게 숲불 속에 있었을 텐데. 삽주도 많이 있는데, 삽주도 아직 안 올라왔네요. 양지 바른 곳이라서 삽주가 올라왔을래나 했더만은, 삽주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여기가 지금 능선이라서 저 밑에 하고는 기온 차이가 좀 나겠죠. 능선이다 보니까는 여기가 한 능선이 한 280에서 300고지 요 위에 올라가면 한300 정도는 될 겁니다. 저희 농장 위가 280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쪽으로 한 300고지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위쪽으로도 다 고사리가 지금 나는 곳입니다. 나이 고사리가 올라오지 않고 있네요. 여기 철조망이 이렇게 다 쳐져 있죠. 이 철조망 안으로는 전부 다 저희 임야입니다. 한약 3만 평 가까이 되고요. 이 전체를 갖다 철조망을 해놨기 때문에 외지 분들이 들어오진 않는데 간혹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철조망 넘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 밖에보다는 여기가 지금 산나물이 많거든요.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유혹돼 가지고 한 2년 전에 한번 들어오신 분을 저하고 맞닥뜨렸죠, 산에서. 예, 그분이 상당히 당황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여기 안 들어오시겠다고 하고 이제 운동 겸해서 올라왔으니까 오늘 바람도 세고 나물도 뜯고 있으면 지금 겸사겸사 이동하고 있네요. 무슨 나물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리 들리십니까? 새소리가 참 징겹습니다. 자, 힐링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자, 진짜 산화가 녹색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철쭉도 피고요. 철쭉이, 이게 진달래네요, 아직 진달. 이제 철쭉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이거 철쭉, 이거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독이 있습니다. 일명 말해서 갯꽃이라고 그러죠, 갯꽃. 옛날에 방언으로 저걸 갯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거 먹으면은 막 거품을 부글부글부글 내면서 큰일 납니다. 저 우리 염소들도 저거 먹고 오면은 다 오바이트 다 합니다. 한번 이제 노르무이선이 봐둔 약초가 있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가볼까요? 이리 와, 안 돼! 보소! 보소! 개인 행동 안 돼! 이리 와! 빨리 와! 보소! 보소! 빨리 오라고 그랬지? 보소!
빨리 오라고 그랬잖아, 이 새끼. 개인 행동 안 돼, 개인 행동. 빨리 와, 이리 와. 저 방금 코라니가 있어가지고 얘가 쫓다가 지금 쫓아왔습니다. 안 돼, 보소. 이리 와. 개인 행동하면 큰일 안 돼. 여기서 개인 행동하다가 어디 걸리 갖고 임마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큰일 나. 안 돼. 기다려. 보소. 기다려. 자, 여기 노름이 선생님이 봐둔 두릅이 맞네요. 자, 이건 두릅입니다. 자, 올첫 두릅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릅이네요. 딱 좋습니다. 보소, 개인 행동하면 안 돼. 이리와, 가자. 자, 이제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보소 앞에가, 이 녀석 뒤에 세우고는 불안해서 앞에가, 보소, 보소 앞에가, 얼른 가. 혼자 산에 멧돼지나 그냥 호랑이 따라간다고 가버리면은 사실 산이 여기 위험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뭘 설치해 놓은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 없이 혼자 개들이 다닌다는 거는 잘못하면은 그냥 영원히 가는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올라오네요. 아, 이 곱이라 한 건데요. 야, 이 곱입니다, 곱이. 아, 여기 산에 이제 이 꽃도 필요, 이 꽃이 피면 상당히 이쁘던데, 이것도 무슨 약초에 쓰는 나무 같던데. 노름에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꽃이 피면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이걸 나는 정원에다 갖다 좀 심어 놓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분식률이, 이게 찔레꽃멜로 막 밑에서 계속 이렇게 분식이 돼가지고, 정원에 심어 놓으면 좀 지저분할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전형적인 산을 한번 타볼까요? 자, 내려갑시다. 보소, 개인 행동 하지 마. 이리부터 아저씨 우측으로 와. 들어와. 자, 내려갈까요? 여기는 참고로 멧돼지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저 밑에가 이제 저희 집인데, 여기는 완전 요새입니다. 요새 꽉 둘러 이렇게 여는, 겨울에 보소 안 돼. 보소, 보소 이리 와. 안 돼. 또 저 보소가 또 뭐 하나 봤나 보면 또 개인 행동하려고 뛰어가네요. 보소 안 돼. 이리 와. 개인 행동하면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기다려. 이제 산에 들어오니까 아주 동물들도 많고, 아주 이 보스가 들어오니까 난리네, 난리. 여기 이렇게 멧돼지가 파는 게 보이네요. 다는 표도 나고, 이렇게요. 겨울에 사냥꾼이 들어오지는 못하거든요. 아, 이거는, 야, 고라니가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이게. 노루나 고라니가, 이 나무를 부르트려가지고, 야, 이게 부르트렸네요. 부르트려가지고, 이렇게 칼가 먹었습니다. 야, 이게 좋은 것 모양인데요. 야생동물이 먹는다라는 거는, 사람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소, 어디 갔냐? 보소, 이 산에만 있으면 되는데, 남의 산 쪽으로 가버리면 그 산은 제가 모르니까 상당히 많이 불안하죠. 저 동물을 쫓다 보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뭐, 저희 뭐 산에야 뭐 제가 확실히 아니까는 뭐 어떻게 자기가 다녀도 위험한 것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저희 산이 아닌 남의 산으로 산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가버리면은 그쪽은 제가 뭐 9년 동안 살아도 너무 산에는 갈 일이 없으니까요. 저희 산만 돌아도 다못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리 와. 혼자 가다 보면은 큰일 나, 벌써. 너 그러면 다음에 아시아고 이 안아 산에. 야, 요것도 둥굴레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둥굴레입니다, 둥굴레. 오늘 더덕이 올라올래나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더덕이 올라왔을래나. 와, 딱 여기 뭐 많이 파헤쳐놨습니다. 이게 뭐, 이게 멧돼지가 이랬나 본데요. 이막 파헤쳐놓은 게. 야, 이러니까 개가 그냥 난리네요. 야, 저 보십시오. 냄새 맡고 그냥. 난리가 났네요, 우리 보스. 보스,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돼. 지난번 멜로 잡으면은 되겠지만은, 안 돼. 채찍올라니. 아씨가 힘이 들어서 안 돼. 채찍올라니. 자, 저희 아내도 지금 사진 찍느라고 난리가 났네요. 뭐, 지금 사진 찍을 게 수두룩하죠. 이, 보면 나무가 많이 부러져 있죠? 이게 눈이 와가지고. 눈이 이제, 건설이 아니고 저 습설이 오면은 무거운 눈 있죠. 그게 오면 이 소나무들이 이렇게 부러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너무 뭐좀 저희 집하고 조금 떨어져 가지고 나무로 가져가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놔둡니다. 고목이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달에서는 이 정도면 아직 안 되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적어. 다음 주에는 되겠구만. 여기 내가 음나무도 많이 좀 봐놨는데, 음나무가, 거기 어디 있는 거 찾지를 못하겠네. 그 전에 한번 봤는데. 몸에 진드기 있는 거는 가끔 보셔야 됩니다. 진드기가 있나? 아, 여기는 멧돼지가 황금 잤었네요. 야, 보스, 이리 와봐. 이봐. 멧돼지. 또 멧돼지가 요 잤구만. 야, 멧돼지가 방금 여기서 도망갔구먼. 보스가 그래서 뛰었네, 여보. 멧돼지가 여기서 방금 갔어. 보스가 그래서 뛰었구만. 야, 이 멧돼지 저 밑에 똥도 있고 오르네. 야, 여기서 이 새끼들이 잤구만. 아, 여기 멧돼지 똥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자, 노르무이새는 멧돼지 똥. 이게 멧돼지 똥인 것 같습니다. 아, 멧돼지 똥이 이랬네요. 또저 고라니 똥이 뭉쳐서 크게 뭉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날파리는 많이 끓습니다. 무슨 잡식성이라서 그런지. 볼까요? 저 사과나물이 올라오는데, 여기 사과나물이 일명 이게 사과나물입니다. 우산나물요. 야, 우산나물이 올라오네요. 이게 항암 효과가 있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저희는 해마다 이걸 많이 채취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아, 이제 우산나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채취를 해야 되겠지. 저확 피니까. 자, 이게 채취를 하면 또 올라옵니다. 밑에서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자, 저 위쪽으로 많이 군락지로 이제 올라가 보죠. 이게 저 위에가 바로 군락지가 있거든요. 여기는 저 위하고 조금 고도 차이가 나는데. 올라왔을지 모르겠네, 여기에는. 아직 여기 안 올라왔는데, 그 밑에하고 요하고, 이 기온 차이가 조금 난다고, 여기는 안 올라왔네. 아직 안 올라왔어. 보고만
조금 올라와 있네. 야, 이 산에 꽃 보십시오. 꽃잎이 떨어지니까 눈이 펄펄 오는 것 같아요. 아, 꽃 보십시오. 이 산의 야생꽃입니다. 여기에 여기도 운지 버섯도 있고요. 이런 버섯은 노르무이새는 손도 안 됩니다. 이 버섯요. 잘 운지 버섯이라 큰 거만 아는데 한 번도 채취해서 먹어보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꽃잎이 떨어져갖고 바닥이 하면 이 오지, 산골 오지가 완전히 꽃잎으로 다 덮였네요. 이 꽃잎이 뚝뚝 떨어집니다. 예, 꽃잎이 떨어지네요. 예. 이동해보도록 할까요? 자, 건너편에 저의 목장이 보이고요. 어렴풋이 소나무 숲 사이로. 이제 여기 조그맣게 이제 막 올라오는데, 이렇게 이제 막 조그맣게 사카나 나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정도에 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빠르네. 아직 더덕 숨도 안 보이고요. 자, 이런 산에 오면은 길을 만들어서 다녀야 됩니다. 길을 만들어서 다녀야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는 다니기가 상당히 쑤랍니다.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은 여기 막 다래 넝쿨, 이제 오만 덩쿨들이 우거져 가지고 사람들이 좀 다니기가 힘들겠죠. 저 건너편에도 고사리가 많이 나는데 저기는 그냥 포기하렵니다. 오늘 그냥 이리 안에 하고 그냥 산에 운동했다 생각하고 오늘은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토종 냄새가 확 나는데 순이 어디 올라왔나? 여기 우리 버스가 확 지나가니까 투르 더덕 냄새가 확 납니다. 순이 딱 올라올 때그 뭐가 스치면은 냄새를 풍기거든요. 근데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자, 저기 투르 있는데 투르 끊는 거, 자 하나 잡아줘. 아, 두릅이 좋습니다. 여기 것도 따고요. 아, 두릅 보십시오. 좋습니다. 예. 오늘 첫 두릅입니다. 저기 뒤에도 하나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거는 아직 좀 이르고요. 이 농장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농장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릅을 지금 저희 집사람이 따고 있네요. 딱 묵을 만큼 좋습니다. 아주. 아, 저 소리 딱 소리가 아주 듣기가 좋네요. 내일 아침에는 싱싱한 두릅 반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여기서 이만큼 수확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산행을 왔다가 할미꽃이 색상이 조금 틀린 녀석이 있네요. 이 노란빛도 나고요. 이런 할미꽃은 노르무이센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할미꽃이 지금 꽃수술도 한번 볼까요? 이게 꽃수술도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고요. 노란빛이 많이 나네요. 이게 무슨 색소가 조금 모자라서 그런 건지 저전에 이런 꽃을 보기가 쉽지는 않는데 노르무이센에 오늘 산행을 하면서 다행히 봤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감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하게 보는 할미꽃은 색상이 이런 색상이죠. 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꽃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녀석은 조금 색다르게 되어 있네요. 자, 저희 집 앞산이 많이 변해 가네요. 이제 숲이 아주 시퍼렀습니다. 벌써 이게 뭐 들꽃도 그냥 산꽃도 이렇게 막 피어 있고요. 아주 이 낙엽송도 이제 완전히 푸르르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낙엽송이 약간 갈색이 띄었었는데 지금은 완전 푸릅니다. 참 세월 가는 게 빠릅니다. 오늘 산에서 채취해 온 나물들입니다. 이걸 이제 다 다시 또 가려야 되거든요. 가려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아, 오미자. 시원한 거 오미자 맥주스 한잔 묻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맛. 오늘 산행 중에 운동 삼아 다녀왔는데, 이 정도로 지금 시체를 해왔네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잔대순입니다. 잔대. 잔대 아시죠? 일명 딱주라고 하죠. 이게 그렇게 좋답니다. 여성분들한테, 갱년기 여성분들한테도요. 그러기는 고사리, 이제 저희들 먹을 첫 고사리요. 그러기는 내일 아침에 이제 먹을 두릅입니다. 두릅이 이제 그런대로 괜찮네요. 두릅을 이제 이 정도 우리 한번 먹을 만큼 채취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썸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썸박인데 저희는 이걸 보고 뭐 다른 방언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허리 아픈데 좋다 해갖고 한번 채취를 해봤습니다. 해갖고 한번 전도 부쳐 먹고 이걸 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김치를 옛날에 담근 걸 봤는데 어른들이 물에 불가하고 너무 써가지고 그냥 먹기는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알게도 칡입니다. 칡뿌리인데 조그만한데 아주 살칡이라서 이것도 저희 피칸나무 산에 정리하다가 그 칡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캐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즙을 냈어.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르무이센이 아내하고 산행을 하면서 채취해온 산나물이네요. 자, 이제 오늘이 첫 산행이라서 요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상당히 양이 좀 많아지리라고 생각하네요. 자, 시청 감사합니다.